몰라. 아니야? 어머. 어쩐지 이름을 막 줬더라. 어, 나 너무 찡그렸어. 개인이 왜 없었냐면은 그 젊을 때 손만 잡아도 막 이렇게 얘가 들었을 때 시절이 있었어. 안녕하세요. 30대 김준홍입니다. 60대 김학입니다. 30대 너의 미래 나의 미래 박미래입니다. 50대 박미래 아빠 박주관입니다. 와. 평소에 뭐 깊은 대화를 쳐서 나누시는지? 아니요. 많이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 오픈마인드. 맞아요. 평소에는 이런 말 안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심전심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을 세겠습니다. 3, 2, 1. 없는 사람 있나요? 일로 갈까 일로? 가운데로 아예? 숨어 있어야겠다. 야구 동영상이잖아. 그렇지. 야구 동영상. 네가 먼저 말해. 안 보셨어요? 아, 봤지? 아, 너 보셨으면 이쪽으로 오셔야죠. 아, 그런 거야? 군대에 있을 때도 보고. 뭐 중고등학교 때 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잡지책은 봤지. 그럼 나도 남자인데 그럼 봐야지 그럼 안 보냐.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그랬어. 아빠는 그래. 봤구나. 몇 살 때 본 거야 도대체?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 멱살 잡히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약간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냥 그랬구나. 우리 아빠도 봤었구나. 많이 봤겠지. 내가? 아빠가. 아빠가. 어, 이런 모습 처음 봐서 너무 놀래요 진짜. 아... 아버지랑 눈을 마주쳐본 적이 많이 없어서요. 아, 너무 어색하고 너무 좀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는 네, 없어서 없어갖고 아, 근데 신기하다 그거. 책이 있었지 책이. 그랬구나. 우리 좋아하는 장면은 소리가 있는 그런 장면. 아, 그랬구나. 하여튼 뭐 그냥 야동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야동과 명품 명작의 차이가 뭔지 알아? 명작은 전체를 다 보고 싶은 게 명작이야. 야동 아~ 나와도 부분만 보고 싶은 게 저질야동이야. 와, 제가 아빠를 닮았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게 재밌으니까 보려고 하는 거지.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아,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거? 3, 2, 1. 네, 오로가요. 네, 오로. 그 100만 원 어디다 쓰셨어요? 쓸데가 많지. 다 안 주고 조금만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누가 뭐 바보가 아니 100만 원을 다 주냐? 조금만 주고 내가 써야지. 그러면 여기 5가 아니라 저 X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 언니도 아직 결혼 안 했고 나도 결혼 생각이 없죠. 지금 내가 집에서 따로 나와서 살지만 우리 가족에 소속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 결혼을 생각에 딱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50을 쓰고 엄마가 50을 주지 않을까 싶어. 아니 나쁜 생각이야. 나 다 써도 상관이 없고 그 정상이 생각이고 아빠는 가장이고 무조건 아빠는 가정의 엄마한테 맞아. 너희들한테 무조건 맞아. 쓸 거야. 그건 맞아. 아빠는 항상 그랬어. 딴 데 가서 써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럼 항상 우리가 먼저였어. 왜 그런지 알아? 아빠가 또 다 돈을 줘도 아빠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겠어. 근데 나도 아빠가 오를 할 것 같았어. 우리 아빠는 항상 우리가 먼저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항상 알고 있었어. 저기 와이프한테 줬거든요. 다 갖다 주면은 뭐 어떻게 사는 재미가 있겠냐? 너도 네 비밀의 저기를 갖고 생활을 해라. 그 아버지는 지금도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세요? 당연히 모르게 차지. 근데 아, 그래요? 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데다가 숨기고 다닌다. 아, 그래요? 너도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릴 것 같아요. 가족한테. 왜냐하면 나이가 30살이 넘어갔고 하지만 집에서 이제 저한테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찾아와주고 좀 해주는 거 좋지만 부모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더 좋아. 준다고 아빠는 받고 싶지 않아. 근데 진짜로. 저는 이걸 이해 못 해주는 남편이라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에 잘하는 사람이랑 만날 것 같아. 3, 2, 1. 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없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너무 어려운데?
아니 지금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여태까지 살면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날이 많았지만 어떤 암만 힘들어도 돌파를 하려고 생각을 했지 죽으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나를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순진했던 거지. 그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 막 집 앞에 칼도 들고 가려고 한 적도 있었어. 있었죠. 이러는데 왜 힘이 안 들었어요. 조금 그 약을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 다리 부분에가 흉도 많이 지고 그랬어. 열심히 살아야지 왜 죽고 싶은 생각을 하거냐. 너 왜 진짜 죽고 싶다 그랬어? 이게 지금은 언제쯤에? 아니야. 옛날에? 옛날 중학교 때? 아니 네. 중학교 때 악착질 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아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항상 대상이 나였던 것 같아. 애들의 괴롭힘도 나였고 고등학교 때 완전 있긴 했었잖아. 중학교 때도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한테 그렇게 했던 애 유난히 나를 괴롭혔던 애 한 명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했고 대화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터놓고 없었어. 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무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한 명 때문에 기억이 안 좋긴 해도 지금도 아직도 중학교 때 친구들 아빠 알잖아. 그 형 애들 만나잖아. 그 혜진이랑 형선이랑 막 다 애들 만나잖아. 그걸 잘했어. 내가 또 덕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계속 얻고 그래. 있다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랬구나. 아니 그랬구나. 3, 2, 1. 맞는 거지? 너 왜 X로 갔냐? 뭘 이렇게 화가 나면은 너는 걔에게도 없던 자식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그런 일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몰라. 아니야? 어머. 어쩐지 이름을 맞췄더라. 너 죽여먹었어. 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 게 어쩐지 언니 이름은 슬기인데 난 미래더라. 아, 슬기로 아니 슬기로운 미래 얼마나 좋아. 나 너무 죽여먹었어. 네가 왜 개인이 왜 없었냐면은 그 젊을 때 손만 잡아도 막 이렇게 애가 들었을 시절이 있었어. 아니 언니도 마찬가지고 언니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 거고 어찌어찌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어찌어찌 계획은 없었어. 솔직히 그걸 계획으로 해고해? 엄마가 계획이 있었겠지. 엄마가? 아빠는 계획이 없었어. 엄마가 엄마의 작품이야 너는 아빠의 작품이야. 거의 계획을 막 그 과거에는 막 짜고 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젊었을 때는 우리 젊었을 때는 다 지금 다 건강하지만 정말 그때는 건강했다니까. 그날 밤도 뭐 별다르지 않은 밤이었지만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집에 좀 있었어요. 집안에 집사람이 손을 슬쩍 끌고 먼저 이렇게 액션을 안 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근데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아 위로의 작품이구나 너. 위로의 작품이야. 위로해 주려다가 엄마는 그거 되게 부끄러워할 거야. 아 맞아 엄마 부끄러워하지. 엄마 되게 싫어해 그 얘기. 아빠 혼나. 너무 충격적인 거? 아 나도 처음 듣는 게 나도 위로의 작품이었다. 2, 1. 혹시 제 재산 얼마 있는지 알아요? 네 와이프가 너 조금 숨겨놨다고. 나는 되게 궁금해 너한테 지금. 그랬구나. 나한테 네? 궁금하구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 안 해도 돈을 버는 건지. 이게 아, 몸 상해서 이랬는데 답답해서 아픈 거야 마음이. 이게 재산을 알고 싶지 않은데 돈을 버는 거지. 벌기로. 돈 벌지? 벌긴 벌어. 언니 엄마 언니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있지. 그치. 돈을 버는 사람이 되네. 핑계 아니 핑계인데 대회 준비를 하는 게 돈이 좀 많이 들어서 레슨비, 대회비, 알아. 경기복 하는 거, 태닝하는 거, 짜잘뿌리한 식단까지 하면은 그게 모아놓은 돈을 쓰게 돼. 모아놨다 쓰고 모아놨다 그러니까 쓰고. 돈 언제 벌 거냐고. 수입이 없다는 게 맨날 뭐 너 거지라고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돈을 벌긴, 벌긴 해. 궁금해 한 적도 없어 사실 나. 나도 아빠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계산을 안 해봤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아니, 돈이 많은 게 아니라고.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부르주아야. 절대 부르주아야. 2 1 물어보는 거 있으면 5로 가야 되는 거죠. 딱 5로 가야. 5야? 중간에? 현재 말고 중간에는 있지.
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했어. 그 전날 아빠 술 마시고 힘들어 죽었는데 너 노래 하고 싶다 그래서 수원에 학원 데리고 갔었지. 맞아. 그 학원 안 가고 또 남자로 만난 적 있었지. 대학교 때 네가 그 나이 먹고 나 경찰서를 가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어. 맞죠 맞죠. 나의 잘못이 아닌데 아빠가 나를 혼냈을 때 이제 혼을 먼저 내고 하니까 아빠한테 말을 못하겠던 거야. 아빠 나 이랬어 했을 때 아빠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나를 야단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무조건 화부터 내니까. 저를 안 믿어 주시는 거? 아 그거 안 돼. 무조건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네가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었고. 아니 아빠도 인정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어. 아빠가 다 옳은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아빠랑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나이 먹고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노력하자 이거지. 네 그랬구나. 마지막 질문. 다음 생에 아빠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길 바라고 자식이 아니길 바라다 그 얘기잖아요. 2, 1 어? 너 반대야? 나는 낳기를 바라는 거고 너는 안 낳기를 바란다는 건가? 그쵸. 아니 왜 그러냐? 어? 아니 나는 너를 낳아서 좋았는데 아니 나는 네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로 좋았었다. 아니 저는 아버지 지금보다 더 부잣집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야, 이 정도 살면 됐지. 네가 뭐 얼마나 더 저는... 나는 너 이해가 좀 안 간다. 물론 뭐 네 생각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 실망하셨네 아버지가. 그래,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실망을 했다. 아 어떡하죠? 어 왜? 아빠 딸로 태어나기 싫다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도 이제 가정을 너무 가정만 보는 사람이었던 걸 내가 아니까 우리는 올해는 우리랑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에는 아빠의 삶을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싫어서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자식을 낳지 않고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 아니 자식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어, 그래? 아빠 딸은 태어나고 싶은데 아빠가 이제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랑 좀 더 행복하게. 사람은 그 초년 중년보다는 노가 좋아야 행복해야 전체 행복한 거야. 뭐 무자식이 상팔자는 말도 있지만 자식 있는 게 좀 필요하고 아빠가 더 성숙해서 너희들을 했을 때 그 아빠가 못 해준 거를 좀 이해해주면서 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나서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빠가 낳고 싶은 거야. 그랬구나. 아빠가 너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아빠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좀 했어. 아빠가 힘든 만큼 나도 내가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 다 지난 일이고 그래. 아빠가 절대 싫어서 여기 이 자리에 쓴 게 오해 쓴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그래 좋겠어. 알아. 예. 아 자꾸 울려 우리 딸을. 잘했어. 괜찮아, 잘 됐어.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말들을 들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빠랑 이런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오늘 불러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람 울리고 그래. 이게 지금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대충 보고 말았단 말이에요. 처음 얘기해봤어요, 지금. 네, 이런 얘기 처음 해요. 아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